이병훈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동구 남구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 의원은 출마 보도자료를 내고 영향력이 줄어든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려면 경험 있고 검증된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